나의 피곤한 삶, 나의 불만이 가득한 나의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확하게 정립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 3절에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 상반된 하나님, 이거를 우리가 만나야만이 우리의 삶에 불만이 없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우리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시고요, 우리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그분은 피곤하지도 않으신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엄위, 하나님의 위엄,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과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 그러니 우리가, 우리 인간들이 범접할 수 없는 존재, 우리가 그분을 범접하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 즉 하나님은 우리의 영역을 초월해서 우리 밖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그분의 의도를, 그분의 계획을,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간에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때로 원망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불평이,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고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멀리 밖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아주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더러운 우리와 같이 추악한 사람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밖에 초월적으로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에 개입하시고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하시고요, 피곤치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창공을 멋지게 날아오르는 것과 같이 피곤하면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잠정이라도 쓰러지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 힘과 능력을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이라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가?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밖에서 계신 하나님, 안에도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팎에서 세워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안팎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